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수술을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진료를 좀 해보면 어떤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내 눈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셀프로 이제 진단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단지 뭐 친구들 보니까 아는 사람 보니까 이제 눈밑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판판해졌더라. 그래서 나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눈밑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유형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눈밑이 전반적으로 이제 꺼져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밑에 이제 고랑이 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눈밑 펼쳐주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영어로는 네이저 주갈 폴드 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갖다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눈밑이 꺼져 있는 경우, 자, 우리가 눈 밑에를 갖다 이렇게 한번 봐보면, 아래쪽 눈꺼풀, 즉, 이 정도가 아래쪽 눈꺼풀입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쪽 눈꺼풀인데, 아래쪽에도 눈꺼풀이 있어요. 아래쪽 눈꺼풀은 굉장히 얇은 스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잔주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 눈밑 지방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다, 걔네들이 좀 이렇게 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볼록하게 눈에 띄게 되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지방 덩어리, 또 이제 뭐 눈밑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탄력을 잃고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은 눈밑에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밑으로 축이 이제 늘어지는 그런 모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눈물주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눈 밑에는 지방이라고 하는 그 안화지방, 눈밑 지방이 있는데, 그 눈밑 지방이 튀어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네, 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 눈밑, 이제 고랑이 있는 부분은 더 꺼져 보이는 겁니다. 즉,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옆에 있는 계곡은 더 깊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계곡이, 즉, 눈밑 고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이런 지방은 별로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계곡하고 산이 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 눈에 띄인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분리해놓고서 사실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밑에 지방이 많이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왔을수록 그 밑에 고랑은 더 깊어 보이게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거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뭐 치료를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눈밑이 전반적으로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바로 밑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어떤 볼륨을 줄수 있는 어떤 살이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튀어나올 수는 없죠. 여기 항상 이제 들어가 보이는데, 뭐 여기는 튀어나올 소지가 많은 건데, 이게 안 튀어나오면 전반적으로 다 꺼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지방 이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도로 지방 왔다 쭉 이렇게 뭐 뱃살이나 허벅지, 뭐 옆구리, 뭐 어디에서든 한몇 cc 정도만 이제 뽑으면 되니까, 한쪽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2cc, 3cc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얇게 펼쳐가지고 빨아주는데, 눈 너무 가까이는 이게 가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래서 뭐 지방도 이제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정말 다 꺼져 보이는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예전에 눈 밑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 수술 결과가 뭔가 좀 이상해서 되게 눈 밑이 꺼져 보여서 내가 늙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눈 밑에 흉터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을 이어주고 균일하게 깔아주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꺼진 눈 밑이라고 해서 마구마구 지방 이식을 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치료를 많이 해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눈이 전반적으로 그냥 튀어나오기만 한 경우. 그냥 그 꺼진 건 난 잘 모르겠고, 여기 튀어나오면 너무 심하다. 나 어떻게든지 이 불룩한 것만 좀 없애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는 거. 결막으로 들어가서 지방 제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수술하기도 합니다. 자, 그 경우에는 사실은 뭐 눈밑 지방 재배치가 굳이 필요하진 않죠. 그냥 제거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대부분의 경우는 지방이 있어야 될 부분은 좀 튀어나 있고, 그 밑에는 꺼져 있는. 자, 이렇게 눈물 주머니와 눈물 고랑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생기느냐. 아까도 이제 약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이제 얇아, 너무 얇기 때문에 조금만, 뭐, 젊을 때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도 이 얇은 어떤 이제 그 조여주지 못하는 옷을 통해서 뭐 뱃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확 튀어나와 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점점 변해나가고 그것이 노화의 어떤 시그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적으로 이것을 교정한다고 하는 거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더 이제 우울해 보이고 어둡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언덕과 꺼져 들어간 개구를 같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그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수술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눈 옆에서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눈 아랫눈과 볼 쪽 결막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 주머니 이게 주머니에 쌓여 있는 눈밑 지방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방 덩어리를 갖다가 주머니에 쌓인 채로 아래쪽으로 이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지방 자체만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꺼져 있는 부분, 여기는 뼈인데 단단한 뼈가 이렇게 있죠. 요 뼈 인대보다 조금 더 밑에 쪽까지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수술하는데 눈 밑에 지방은 내측, 중간측, 바깥측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측 뼈, 내측 지방이 가장 그 뼈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내려보내기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 수술에서 어떤 가장 심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안으로 움직이는 그런 근육을 갖다 손상시킬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지방들을 다 하나하나를 다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20분 내에 30분 정도 걸리는 수술인데, 이것을 이제 내려보내서 밑에다 고정을 하는데 가장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결막 쪽을 얼마나 여느냐, 한 1 내지 1.5cm 정도, 1.5cm 정도 열면 충분해요. 그리고 방리하는 과정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워낙 이제 짧은 구간의 어떤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봉합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봉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녹눈실 가지고 이제 소관에 이제 매듭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꾸매는데, 사실상 꾸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점막 부분은 수분과 혈액 공급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눈밑 고랑을 갖다 채웠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지방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별로 많지도 않은 지방 가지고 여기 이동시켜서 메꾸겠다. 튀어나온 건 어느 정도 좋아졌겠지만은 메꾸는 데에는 좀 실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다가 애초서부터 뱃살이나 이런 데 지방을 갖다가 조금 가져와서 지방이식을 약간 정도 이렇게 첨가하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대부분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경결막 수술이라고, 경결막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이유는 흉터를 안 남기고 수술 규모를 작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피부가 많이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좀 심하게 없는 분들, 여기 전체적으로 그 주름이 다 깔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결막 방법으로만 하면은 이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네,
피부가 주름이 많이 져 있다고 할 때 그 주름까지도 내가 같이 해결하고 싶다. 눈물고랑도 이제 해결하고 싶지만 피부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수술적으로 얘기하는 하안성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죠.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저는 이만큼 남아도는 피부를 같이 절개를 하면서 지방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이동 자체는 조금 더 쉽죠. 테크닉적으로 다 열려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눈밑지방 자개치 수술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수술의 위험성도 사실상 별로 없고 부작용도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증 같은 게 잘 안 일어나고요. 그러면 환자분의 어떤 불만사항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많이 있느냐.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젊어 보이느냐. 항상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에서 가장 많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는데 내가 눈 밑에 부분이 하는 컴플렉스였는데 물론 좋아지긴 했는데 한 20대 뭐 초반 중반 뭐 내가 그때 팔팔하던 때만큼 이제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민원사항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어떤 재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리뷰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